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앙을 계승하려는 신앙 운동인데요. 이를 토대로 한국교회의 역적 각성과 신앙 회복의 필요성을 알려온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교회의 본질 회복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창립된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는 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어떻게 신앙으로 실천하고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세계교회. 국내의 신학자들은 교회는 지금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원리와 종교개혁의 정신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강조하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성령입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이것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굵직굵직한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 교회들의 영적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성경에 근거한 바른 관점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바른 신앙적 원리와 또 개혁주의 생명신학 구호를 외침에 끝나지 말고 정말 이거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미 학술지의 영문 번역을 동시 발간하면서 세계화를 준비해온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는 세계교회와 본격적으로 소통하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신학회 측은 이번 학술대회에는 특별히 해외 6개국에서 활동하는 신학자와 한인 선교사들이 참여해 목회와 선교 현장에 대한 실제적인 사역 정보를 공유했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소통할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